누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우리 집이 혹시 불편한가? 아, 그런 건 아닐 텐데 자꾸만 일이 생기네요. 고생들 많이 했다. 걸려요. 아, 진짜 잘 붙었다. 잘 붙었다. 기분이 불 조심하고 잘 봐. 어디 보자. 이제 고기를 꼽을 까나. 와. 아직 아닌가? 아,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자, 기쁨이 아빠랑 사진 찍자. 아, 좋아. 자, 오늘 사진 찍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김치랑 구워야 더 맛있거든요. 아유, 네? 무거운데 들어달라고 그러지 그랬어. 아유,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게, 내 것도 진짜 무거웠는데 언니만 챙겨주고 진짜 그래봐라, 오빠. 앞으로는 치우만 챙길 거니까 넌 그런 줄 알아. 아, 진짜 치사하다, 진짜. 아, 치우야, 치우야, 치우야. 네. 이거 하나 먹어봐. 네. 에이, 젓가락으로 먹으면 어떡해. 캠핑에서는 집게로 먹어야지. 자. 아.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마당 캠핑 참 좋다. 기분이 좋으니까 추운 줄도 모르겠고. 우리 집에 이렇게 다시 기쁨이 찾아올 줄은 누구 알았겠어. 다 같이 이렇게 쭉 같이 살아왔으면은 하고 싶은 공부도 다 마음껏 하고 결혼도 더 잘했을 텐데. 아유.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주책을 떠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이러시는 거 당연해요.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 왜 아니시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이라도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학 가는 거 어때? 유학이요? 그림이나 디자인 쪽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맞다. 언니 솜씨가 좀 아깝긴 하지. 우리 치유 외국 나가서 넓은 세상도 마음껏 보고 배우고 여행하고 그런 시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 글쎄, 그건 나도 좋은데 만나자마자 떨어뜨려놓는 게 좀. 응? 그 문제는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치유한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숙제가 나간 것 같아서 말이야. 맞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럴까? 이 캠핑에서 사진이 빠질 수가 없지. 나는 좋아, 아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람쥐는 노할머니 옆에 앉고 그리고 지유랑 이유는 뒤에서 봐.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 자. 아이고. 자, 찍겠습니다. 타이머 5초로 해놓을게요. 자, 자. 선생님, 오세요.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찍을게요. 자, 찍습니다. 빨리. 에이. 맞아. 이번에 10초 타이머. 아, 10초 갑시다. 타이머 10초. 10! 9! 자, 빨리 와, 빨리. 자, 고마워. 찍자. 감사합니다.